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2번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는 교재에서 수험자 유의사항 위쪽에 있는 수험 번호를 사용할 거고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세요. 문제 1번 고급 툴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를 눌러주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JPG 크기로 400에 500으로 하고 72 인치당 픽셀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가 배경색인 걸로 OK를 해주세요. 그 다음 Ctrl K를 누르면 에디트 프리퍼런스에서 여기 실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가이드라인 에브리를 100픽셀로 지정을 해주세요. 밑에는 1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뷰에서 쇼에서 그리드라는 거 컨트롤 다운표 이걸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위 제목을 드래그해서 놓으면 요 사이즈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돋보기로 크기 조정하실 때창 크기 같이 조정하시려면 돋보기 위에 옵션에 있는 리사이즈 윈도우 투핏 요거 체크하시고 보면 되고요. 그냥 크기만 이렇게 조절하시려면 요 체크 없애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작업하시고요. 뷰에서 이 스냅이라는 거 체크하셨을 때펜 툴이나 다른 작업할 때이 가이드라인에 탁탁 물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뷰에서 스냅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를 하셔서 기존의 파일들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존 파일 있다면 요건 우선 지워주세요. 그리고 교재에서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내 문서의 GTQ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 만들어 놓고 이미지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그 문제 각각 파일들 그거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직접 복사를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할게요. 1번 파일이니까요. 포맷은 PSD 형식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수험 번호 자신의 본명 써주세요. 그리고 1까지만 해주시고요. 뒤에 이거는 그냥 임시로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 파일 이름이에요. 그림 효과 1번부터 작업할게요. 파일 오픈 해주시고 이미지 폴더로 찾아 들어가서 1급 다시 1 열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Ctrl A, Ctrl C 카피해서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Ctrl T를 하신 다음에 위치와 크기 조절 출력 형태와 맞게 해주세요. 필터 메뉴에 가서 렌더에 가서 렌즈 플레어라는 걸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타났고요. 태양광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클릭을 해주세요. 위치 적당하게 맞춰서 해주시고 여기는 150 정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더 커졌죠? 이 렌즈 타입은 50에 300mm 줌 렌즈로 선택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만약 플레어 위치가 출력 형태가 맞지 않다면은 히스토리 패널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취소한 다음에 다시 렌즈 플레어 실행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정을 해준 다음에 OK를 해주면 되죠. 이제 두 번째 조건 등대 모양 만들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펜촉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펜독으로 작성할 거예요.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패스 라인만 만들 거니까 위 옵션 바에서 패스라는 것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는 이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등대 안에 창문 같은 경우 그런 안쪽에 모양 있죠? 빼는 부분, 그 부분은 여기 빼는 걸 선택을 해서 다시 라인을 새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작업하시는데요. 펜 작업 중에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탁탁 붙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방지하려면은 뷰에서 스냅이라는 거 체크된 거 없애주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스 작업을 완료했으면 패스 패널로 가서 워크패스 더블 클릭해주고 지시된 이름 등대 모양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레이어 패널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클릭을 해주세요. 레이어 2라고 새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Ctrl Enter 키를 누르면 패스 라인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뀔 거예요. Alt Delete를 눌러주시면 정경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이 색으로 칠해지는 게될 거예요. 교재 설명에서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색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등대에는 다른 사진을 보이게 할 거니까요.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1급-2를 열어주시고 Ctrl A, 그 다음에 Ctrl C, Ctrl V까지 작업을 해주시고, 모양을 맞추는 거는 클리핑 마스크 미리 하고 하면 좀 편하다고 그랬죠? 레이어 2와 레이어 3 사이에 경계에서 Alt 클릭을 해주시면 클리핑 마스크가 돼요. 그러면 이제 Ctrl T를 눌러주시고, 위치랑 크기 그런 거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후 더블 클릭해서 Ctrl T 빠져나와 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기 전에 그림 파일 불러온 거는 그 그림 파일 이름으로 레이어 이름들을 수정을 해놨어요. 교재 여러분들이 설명 볼때 이게 좀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1급-2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레이어 2에서 여기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만들어주세요. 이너 섀도우라는 거 지시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지시된 게 5로 지시되어 있죠? 그 다음 필 타입이 그라디언트 지정되어 있어요. 앵글은 90도 상태로 놔두고요. 그라디언트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서 왼쪽 아래 지정을 해주세요. F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모두 입력해주시고 OK, 오른쪽 아래 더블클릭해서 여기도 수정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빠져나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뀐 게 보일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최상위 1급-2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다시 파일 불러볼게요. 1급-3번 열어주시고 여기 비행기만 필요하거든요. 퀵 셀렉션 툴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는데 여기 지금 한 번에 좀 빨리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브러쉬를 크기를 키워줘도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키우면요. 이 경계선 이거를 다 인식을 못하고서 이렇게 인식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브러쉬 조절도 좀 잘 적절하게 하는 방법 익혀야 되고요. 선택된 부분에서 빠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옵션에서 빼는 거 눌러주시고요. 마우스로 천천히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뒤 꼬리 부분도 역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인버스 해줘야 되겠죠? 셀렉트 인버스, 그 다음 컨트롤 C로 복사해주시고 닫고 컨트롤 V 해주시고 컨트롤 T 한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더블 클릭해주시고 레이어 이름 감점사항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기 편해야 되겠죠? 변경해주시고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우터 글로우 선택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 모양 만들어야 되죠. 쉐이프 레이어 선택 그리고 모양 선택해야죠. 네이처 가보세요. 그리고 클라우드 1 검은색으로 된 거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세요. 만들어진 모양의 속성 변경해야 돼요. 위에서 스타일 없음으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색상을 지시된 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를 이너글로우죠.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를 20으로 변경하고 OK를 눌러주세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쉐이프 모양을 바꿀게요. 나선 구조를 선택할 건데요. 오너먼트에서 나선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스타일은 옵션에서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색상은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클릭하신 다음에 사이즈는 5 지정해주시고요. 색상은 지시된 값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컨트롤 J를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위치 이동시키고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출력 형태처럼 수정해 주세요. 조절 후에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의 옵션에서 스타일은 그대로 놔두고요. 색상만 지시된 두 번째 색상 값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등대 레이어하고 이 방금 만든 거를 잘 보면은 출력 형태에서 보면 지금 나선 형태가 등대 뒤쪽에 가 있는 걸 보일 거예요. 그래서 Shape to Copy는 교재 설명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밑으로 마우스로 끌어다가 여기 등대 아래쪽 경계선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다시 레이어는 제일 위쪽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문자 입력할게요. 텍스트 툴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 글자 에리얼에 볼드라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8포인트 이렇게 해주시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3개에 대한 건 지시가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아프 텍스트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스타일에서 라이즈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밴드는 마이너스 15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출력 형태하고 비슷할 거예요. 자, OK를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텍스트 레이어 클릭해서 글자 나타나고요. 이제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 주세요. 드롭 섀도우 지정해주시고 그 다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신 다음에 그라디언트에서 여기 앵글을 0도로 바꿔주세요. 이제 그라디언트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아래 지시된 값으로 수정해주시고 오른쪽 아래도 더블클릭해서 지시된 흰색으로 수정하고 OK를 눌러주시고 빠져나와 보세요. 그럼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보일 거예요. 이제 파일 저장할게요. 이 파일 먼저 저장을 해주시고요. 파일에서 Save As에서 항상 JPG 먼저 저장이죠. 원래 크기의 JPG 파일을 GTQ 폴더에다가 수험번호 이름 번호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 사이즈 줄여야 되죠. 이미지 사이즈에서 40에 500으로 고쳐주시고요. 스케일 스타일은 체크 안된 상태로 OK 눌러주세요.
작아진 상태에서 Save As를 하신 다음에 제대로 된 이름의 PSD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이 두 개 파일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이제 닫아주시면 되겠죠. 문제 2번 사진 편집 응용을 해볼게요. 파일에서 New 눌러주시고 지시된 400에 500 다른 조건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세요. 1번 그림 효과를 위해서 파일을 1급 다시 4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불러온 파일을 Ctrl A로 모두 선택, Ctrl C로 복사 닫아주시고 Ctrl V를 해주시고요. 격자와 눈금자를 보고 위치 좀 맞춰주시고요. 위치를 맞췄다면 필터에서 아티스틱, 그 다음에 페인트 덥스를 바로 실행해서 OK를 눌러주세요. 다음 지시에 따라서 파일 불러올 텐데요.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 창 크기를 보기 편하게 이렇게 눈금자 딱 맞게 맞춰놔도 파일을 불러오면 그 파일에 따라서 크기가 커져버리는 경우 있죠? 그때는 이제 파일 오픈이나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파일 불러올 때 그렇게 되는데요. 그거를 방지하려면 저처럼 탐색기에서 이렇게 이 이미지 폴더를 열어놓고요. 파일을 끌어다가 여기 빈 공간에다가 복사라고 보이죠?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이 창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하죠. 그러면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 작업하기 때문에 이 창 크기는 여러분이 조절하고 싶을 때만 조정하면서 작업하면 될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파일은 모두 그런 형식으로 파일을 불러와 작업할게요. 차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선택 방법, 여기 퀵 셀렉션 툴과 매직완드 툴 많이 사용했었죠. 그런데 그걸로 작업을 하면 선택 영역이 선택되면서 제대로 안 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귀찮지만 펜 툴로 이 자동차만 모두 이렇게 선을 따줘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게 제일 정확하게 따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잠깐 강의 멈추고 이 펜 툴을 그대로 여기서 따서 작업을 해주세요. 이 펜 옵션에서는 쉐이프를 만들 필요 없죠. 그러니까 패스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제일 첫 번째 선택하는 부분을 해주고 여기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드와 여기 스냅, 요거는 여러분이 선택은 알아서 뭐 없애주셔도 되고 스냅 체크하셔도 되고요. 저는 없애고 스냅도 없앤 상태로 작업을 할 거예요. 패스 작업 빠르게 영상을 돌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작업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저 역시도 오래 걸리니까 신중하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패스 완료했다면 컨트롤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택 영역으로 바로 바뀌죠.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시고요. 컨트롤 V 눌러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랑 출력 형태처럼 조절해주세요. 조절 후에는 엔터키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지정할 때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 체크 없애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깔 바꿔야 될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천천히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휴 세츄레이션 실행해 주시고요. 휴는 이렇게 가서 한 마이너스 70 정도로 가주시고요. 그리고 Saturation은 드래그해서 20 정도로 가주세요. 교재에서는 70과 20 이렇게 정확히 수치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해서 붉은색 계열로 보여지면 돼요. 컬러라이즈 체크된 거 아닌 거에 따라 차이 다르다고 그랬죠? 체크하면 이런 색으로 보이니까 체크 없앤 상태로 작업하시고요.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Close Tab Group 닫아주시고 레이어 잘 보이게 다시 위로 올려주시고요. 1급 다시 6번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불러와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화면 보이게 해주시고요. 컨트롤 다운표 키하면 그리드 안 보이죠? 여기서 이번엔 매직완드 툴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 위에 옵션 바 요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거나 한 번에 터럴런스를 50 정도로 지정하면 좀 한 번에 선택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수치를 많이 지정하면 이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게 귀찮더라도 클릭해주시면 되고 이 빼는 부분은 여기 빼는 거 선택하시고 마이너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적당히 여러분들 이 선택 도구들 사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돼요. 선택 영역은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이제 작업 끝났다면 셀렉트 인버스로 반전해주고 컨트롤 C 카피 닫아주시고요. 컨트롤 V를 해주세요. 컨트롤 T로 크기 조절도 해주시고 좌우 회전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조절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빠져나오고 이번에는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지정하실 때 사이즈가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이즈 값을 15픽셀 정도로 지정하시면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름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이름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세요.
패스와 레이어에 지시되지 않은 이름 정의는 감점사항 아니니까 여러분들 안 해도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림효과 5번에 있는 커스텀 쉐이프 툴 작성하는 걸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제일 위에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타는 도구는 모두 심볼 쪽에 있어요. 심볼에서 자전거를 찾아보세요.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지금 선택된 게 쉐이프 레이어 아니니까 미리 지정해도 돼요. 스타일 없는 거로 바꿔주시고요. 색상 지시된 값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자전거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조절은 컨트롤 T로 하시면 되죠. 위치와 크기 맞췄다면 레이어 패널로 가서 더블클릭하고 베블의 넘버스 지정하세요.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체크를 없애고 작업을 해주세요. 다음 쉐이프인 입모양 작업할게요. 쉐이프에서 이번에는 네이처로 가서 입모양을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하시고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쉐이프 스타일을 없음으로 해주셔야죠. 색상은 바꿀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할 거거든요.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가 왼쪽에서 오른쪽 지정되니까 각도를 0도로 바꿔주시고 그라디언트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색상 3개인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제일 왼쪽에서부터 지시된 값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두 번째 값도 입력, 세 번째 값도 입력을 해주세요. OK 눌러주시고요. 드롭 섀도우가 지정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보면 여기에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가 안 보일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냥 지정만 해놓으시고요. 여기 다 0으로 지정을 해놔도 되고요. 되도록이면은 지시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시돼 있는 상태로 그냥 보이는 게 낫겠죠. 위치와 회전 크기 조절 안 하신 분들 마무리 해주시고요.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쉐이프2가 쉐이프2 카피로 하나가 더 만들어질 거예요. 무브 툴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동하신 다음에 컨트롤 T로 또 조절해주세요. 조절했다면 레이어 이름 옆에 빈 공간 더블 클릭해주시고요. 아까 드롭 섀도우가 모두 다 없앴죠. 0으로. 유즈 글로벌 라이트 없애주시고요. 디스턴스 20 정도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5 정도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나타나 있는 거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좀 진해 보이는데 50% 정도로 해주면은 조금 더 옅게 보일 거예요. OK를 눌러 나와주시고 오파시티는 아까 사이즈 2에서 지정한 것처럼 그대로 60으로 지정돼 있어요. 이제 문자 입력할게요. 텍스트 툴 선택을 해주시고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38포인트, 글자 색상을 바꿔줘야죠. 입력한 후에 OK 눌러주시고 작업 영역에서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정렬 두 줄 선택을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고 위치 다시 좀 맞춰주시고요. 여기 만약에 한 칸을 이렇게 띄어쓰기라면 글자가 출력 형태하고 틀리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띄어쓰기는 없애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동시킬 때는 이 영역 밖에서 이렇게 이동하면 되고요. 컨트롤 엔터키 누르면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오고 레이어 패널 이렇게 보이죠? 이제 위에 가서 와프 텍스트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에서 보여지는 벌지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호리존탈 상태에서 밴드는 40 정도로 오도록 이걸 드래그해서 맞춰서 출력 형태처럼 해주시고요.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레이어 스타일 나타나면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스트로크로 가서 여기서 색상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지시된 값으로 OK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드롭 섀도우에서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 체크도 없애고 그 다음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 작업할 때 파일 저장을 안 했네요. 이런 경우에도 첫 번째 파일을 저장을 하실 때 이름을 똑같이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미지 폴더가 아닌 여기 GTK 폴더로 가서 우선 참고 파일로 저장을 해놓을게요. 저장해 놓으시고 다시 제출할 파일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JPG로 포맷 형식 바꿔주시고요. 제대로 된 이름으로 수정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신 다음에 40에 50으로 PSD 파일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OK 눌러주시고 역시 이것도 Save As 하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파일 이름 형식으로 맞춰서 저장을 하고 이 두 파일을 제출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파일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3번 포스터 제작을 같이 해볼게요. 파일에서 New 눌러주시고 가로는 600, 세로는 400으로 지정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창은 눈금 보기 편하게 해주시고요. 뷰에서
요거 그리드 나오게 해주셔야 눈금하고 보기가 편하겠죠? 이제 파일 저장할게요. 참고 파일로 3번 파일로 이름만 바꿔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림 효과 1번 보면 배경을 그라디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툴 밑에 정경색 색깔 바꾸도록 할게요. 배경도 클릭해서 지정된 값 입력하시고 OK 눌러주세요. 그라디언트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옵션 바에서 제일 첫 번째 거 클릭해주세요.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로 변경되는 거거든요. OK 눌러주시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 동그랗게 보이는 거 있죠? 레디얼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45도 각도를 하려면 Shift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적당하게 출력 형태하고 제일 맞게 되는 범위로 몇 번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 맞는 데까지 해서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이미지 폴더에서 1급-7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자, 이 파일을 모두 선택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 닫아주시고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컨트롤 T로 조정해 주세요. 컨트롤 T 완료해 주시고 레이어 패널 가셔서 노멀로 써 있는 곳 블렌딩을 소프트 라이트라고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페시티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필터 메뉴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노이즈라는 필터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Add Noise 있죠? 클릭해 주시고 여기 Amount라는 거 이거는 이 노이즈 양을 조절하는 건데요. 40 정도로 지정하면 출력 형태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이즈가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는데요. 모노크롬이라는 거 써 있죠? 모노크로마틱이라는 거 해주면 검정과 흰색으로만 해줘서 출력 형태처럼 색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니폼과 가우션이 있는데 유니폼이라는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세요. 레이어 마스크 적용을 위해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레이어 마스크 클릭을 해주시고요. 툴 패널 하단에서 검정 흰색으로 보여지도록 이거를 조절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위에서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라디언트 모양은 원 형태가 아니니까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선택해주시고 이 부분만 없애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적당하게 Shift 누르고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서 없애주세요. 이 경계만 안 보일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이제 1급-8번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파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오픈해주고요. 이번엔 이 원만 필요한데요. 여기 테두리가 흐릿해서 다른 툴 사용하는 것보다 이 원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해주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기에 일립티컬 마키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드래그를 하는데 선택을 위해 마우스를 처음 클릭하는 위치 있죠? 그리드 라인을 추가로 그려서 시작하는 위치를 잡아주세요. 무브 툴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는데요. 역시 이 끝에 부분도 지금 돼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작업이 편할 거예요. 그리고 뷰에서 스냅이라는 거 체크돼 있어야지 이 선에 탁 걸리면서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제 컨트롤 C 해주시고요.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로 출력 형태처럼 조정해주세요. 엔터 누르고 완료해 주시고요. 필터에서 아티스틱, 그 다음에 필름 그레인 가서 OK를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 가셔서 오파시티는 8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FX는 드롭 섀도우라는 거 클릭해서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 체크 없애고 OK를 눌러주세요. 우선 제일 왼쪽에 있는 고양이 형상 있죠?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게 제일 뒤쪽에 보여지고 있죠? 앞쪽에 이 가려지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그 고양이를 먼저 그리도록 할 거예요. 위쪽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쉐이프 모양을 바꾸도록 할게요. 동물이죠? 애니멀 쪽으로 가서 OK 해주시고요. 해당 고양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그려주시고 컨트롤 T로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했다면 더블클릭해서 나오고 이제 스타일 없음 상태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색상만 지시된 값으로 변경해서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로 가서 여기 노멀로 써있는 거 블렌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라는 거로 바꾸고 오파시티는 100% 그대로 놔두고요. 레이어 스타일 지정되어 있죠? FX 눌러주시고 아우터 글로우 선택을 해주시고 기본값 바꿀 필요 없이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커스텀 쉐이프 툴 그대로 적용할 건데요. 이쪽에 꽃 모양 있죠? 그걸 만들 거예요. 위에서 그대로 쉐이프 툴만 이 쉐이프 모양만 바꿀게요. 모양 종류에서 네이처로 가보세요. OK 해주시고 꽃 모양 있죠? 플라워 6이라는 거 선택해주시고 드래그를 하시는데 Shift키 누르고 하면은 아주 완전히 동그란 정원이 되죠? 그런데 Shift키 먼저 누르고 하면 현재 쉐이프 툴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 만들 때도 먼저 그리고 Shift키는 나중에 눌러줘야 이 정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지금도 제가 잘못하니까 이런 형태로 냈죠. 이런 경우엔 히스토리에서 취소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려 주세요. 위치 크기 맞춰 주세요. 컨트롤 T 완료해 주시고요. 다시 위쪽 가셔서 스타일 먼저 없애 주셔야 되죠. 클릭해 주시고, 색상은 지시가 없으니까 클릭해서 비슷한 색깔 계열, 아까 사용했던 계열인데요. 그 색깔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은 두개 지정돼 있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 베블 앤 엠보스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 값은 스타일을 바꿀게요. 스트로크 엠보스라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 다른 거는 수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스트로크라는 거 있는데요. 사이즈를 좀 키워 주세요. 12까지 키워 주시면 이렇게 두껍게 될 거예요. 그리고 컬러는 클릭해서 지시된 값으로 지정하고 OK를 눌러 주고 이제 빠져나오세요. 컨트롤 J를 눌러서 쉐이프 투 카피 하나 만드시고요. 무브 툴로 이동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위치와 크기 조절해 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컨트롤 D 빠져나오시고 이미지에서 1급 다시 9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야 되죠? 이쪽 왼쪽 거큰 거에 나타나야 되니까 레이어 3을 스트로크 2 바로 위쪽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조절하실 때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지금 쉐이프 2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쉐이프 2와 레이어 3 사이를 알트 클릭을 해줘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고 이제 레이어 3을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면서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조절을 했다면 1급 다시 10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화면에 보이게 하고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를 하는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E 카피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 바로 이 위쪽에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도 이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쉐이프 E 카피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컨트롤 T를 레이어 4에서 한 다음에 크기 조절을 해서 화면에 보이도록 해주는데요. 지금 보면은 강아지가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플립 호리전탈 하신 다음에 컨트롤 D로 조절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조절했다면 더블 클릭하셔서 컨트롤 D 빠져나오시고요. 이 이름들 여러분들 지금 보기 어려우면 이름 바꿔놓으세요. 보기 편하게요. 저도 그림을 불러온 거는 이름과 비슷하게 이렇게 바꿔놨어요. 레이어 이름을 바꿔놓는 거는 감점 대상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기에 편하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파일 불러올게요. 1급 다시 11번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화면에 보이게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여기 지금 토끼 모양인데 이걸 보시면 이 겉에는 그래도 다 흰색이죠? 컨트롤 작은 따옴표 키보드에서 눌러주면 이 그리드 안 보이니까 좀 작업 편할 거예요. 여기 툴에서 이번엔 매직완드 툴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터럴런스를 조금 키울까요? 한30 정도로 키워주고요. 여기 위에서 선택 방법은 첫 번째나 두 번째 거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클릭해 줘보세요. 한 번에 그냥 다 선택이 됐죠? Select Inverse 눌러주시고, Ctrl Copy 이제 닫아주시고, Ctrl V를 해주세요. V 할때이 제일 위쪽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름 아예 바꿀까요? 1-11이라고 바꿔놓고, Ctrl T를 눌러주시고, 크기, 그 다음에 위치 모두 다 바꿔주세요. 파일이 좀 많이 크네요. 크기 조절 완료했다면, 이번에는 이 레이어 패널에서 이 자그만 그림 보여지는 거 있죠? 이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 흰 부분이랑 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흰색은 색상 보정에도 계속 흰색으로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해주세요. 컬러라이즈 체크 없앤 상태에서 휴는 100 정도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고요. 세츄레이션은 10 정도까지만 이렇게 지정하면 연두색 계열이 될 거예요. 무슨 색 계열이니까 반드시 딱 지정된 색은 없거든요.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클로즈 탭 그룹 해서 닫아주시고요. 이 레이어 패널 다시 보이게 해놓으세요. 드롭 섀도우 지정해야죠. 휴 세츄레이션에 지정된 게 아니고 이 그림에 지정된 거니까 1-11이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드롭 섀도우 선택, 그리고 방향 이쪽인 거 확인하셨죠? 만약 반대 방향이라면 이 앵글 바꿔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대로 120 각도에서 이렇게 보이게 하고 OK를 눌러주면 돼요. 자, 제일 위쪽 이제 슈 세츄레이션 1 이쪽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에 직접 표시된 것 중에 여기 지금 안 만든 게딱 하나 있어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쉐이프 모양 만들게요. 여기 종류 중에서 이번엔 오브젝트라는 곳 가보세요.
여기에 나비넥타이 모양이 있거든요. 클릭해 주시고 이 스타일은 나중에 지정할게요. 먼저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스타일 없음 선택하시고 색상 지정된 값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정확히 맞춰주세요. 조절했다면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 디스턴스를 3 정도로만 좀 작게 해주세요. 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디스턴스도 좀 작게 해주는 게 좋고요. 이번에는 이너 글로우라는 거 선택해주시고 바로 OK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쉐이프 작성하는 건 끝났고요. 문자 효과 만들게요. 첫 번째 1번부터 만들게요. 텍스트 선택을 해주시고 글꼴 먼저 바꿔줄까요? 아니면은 먼저 클릭하고 나중에 바꿔도 상관없어요. 글꼴만 미리 바꿔놓도록 할게요. 여기서 에리얼 선택을 해주시고 우선 글자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모두 선택해줘야죠. 컨트롤 A 선택해주고 볼드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 50포인트로 바꿔주세요. 엔터 눌러주시고 색상 클릭해주세요. 지시된 값 입력하고 OK 눌러주시고요.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실행해주시고 스타일은 논 상태에서 조개가 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셀 어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적당히 맞춰 조절하는데요. 한 30 정도로 조절하면 출력 형태처럼 될 거예요. OK 눌러주세요. 글자 입력 빠져나오려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 레이어 1 써있는 거 클릭해주면 글자로 바뀌죠. 더블 클릭해주고 스트로크로 가주세요. 여기 지시사항 보시면은 이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안에 모든 지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 다 해줘야 돼요. 우선 사이즈를 좀 키워줄게요. 10픽셀 정도로 이렇게 키워져 이렇게 보이고요. 색상 지정되어 있죠? 색상 모두 흰색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고 블렌드 모드하고 오파시티가 여기도 있어요. 레이어 패널에서 지시하는 거하고는 다르게요. 지시사항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바꿀 거예요. 블렌드 모드 노말로 되어 있는 거를 디졸브라는 거로 바꿔주세요. 제일 위쪽에 있죠? 그리고 오파시티는 60%로 입력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하고 이 블렌드 모드 바꾸는 것과 레이어 스타일에서 바꾸는 것의 차이라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바꾸는 건 글자는 그대로 있고 레이어 스타일만 이렇게 적용이 되죠. 하지만 레이어 패널에서 만약에 블렌드 모드 오파시티 바꾸면 이 글자까지도 모두 다 적용이 돼서 출력 형태하고 다르게 보일 거예요. 두 번째로 입력할 글자는 토끼 아래에 있는 이 공에 써 있는 글자인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 두 줄로 입력하세요. 컨트롤 A 눌러주시고 글자 도둠이라는 글꼴로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는 17포인트 지정해주세요. 색상 동일하죠?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와프 텍스트 눌러주시고 스타일은 위로 올라간 모양 있죠? 이 아크 어퍼 선택을 해주시고 이거는 한 30 정도로 조정을 해주시면 출력 형태처럼 보일 거예요. OK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정렬까지 마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치 이렇게 바로 바꿔야 되고요. Move Tool 선택해서 여기서 위치를 맞춰줘도 돼요. 우선 위치 맞추기 전에 여기 FX 누르고요. 스트로크 눌러주세요. 사이즈는 2 지정해 주시고 컬러 지시된 값으로 입력하고 OK 빠져나온 다음에 Move Tool로 마무리 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지시되어 있는 글자로 바꿀게요. 텍스트 툴 선택을 해주시고 글꼴 바꾸기 전에 먼저 글자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해주고 가운데 정렬인데 왼쪽 정렬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컨트롤 A 선택 글꼴 바꿔줘야 되죠. 자 영문에서 에리얼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귤러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글자 29포인트 입력해주시고 글자 색 따로 지시 안 돼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지시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색깔 바꿀 필요 없고요. 와프 텍스트 눌러주세요. 스타일 아크 선택해주시고요. 호리존탈 상에서 밴드만 55 정도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우선 위치 바꾸기 전에 이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 다음에 여기에서 지시되어 있는 걸로 먼저 작업을 할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하기 전에 우선 앵글부터 보세요. 글자 아래에서 위로 그렇게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90도 상태로 놔두고요. 그라디언트 클릭 그리고 왼쪽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값 입력 오른쪽 것도 아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값 입력하고 OK 그리고 스트로크 다시 눌러줘야 되죠. 자 클릭한 다음에 사이즈 3 상태에서 색상
0으로 돼 있죠? 모두 흰색으로 F로 돼 있는 거 글자 입력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회전도 시켜주고 여기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 사이즈는 줄이면 안 됩니다. 여기 글자 크기 지정돼 있으니까. 조절을 했다면 빠져나오시고 다시 텍스트 입력 상자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다시 한번 또 입력할게요. 입력해 주시고 컨트롤 A 모두 선택한 다음에 에리얼에서 글자 레귤러가 아니고 이탈릭이라는 거로 이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색상 클릭해 줘서 색상 바꿨다면 OK 눌러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 더블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갔죠? 그러면 스트로크 지정된 값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2하고 컬러 한 다음에 지시된 값 입력해 주시고 OK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마무리 해주세요. 모두 완료했다면 틀린 거 있나 확인해 보시고 이제 임시 파일은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출할 파일 이제 만들어야죠. 파일 세이브 as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참고라는 글자 지우고 여러분들의 실제 이 수험번호 이름 문제번호로 저장을 먼저 하는데 반드시 JPG 먼저 저장을 해야 되겠죠. JPG 사이즈 8에서 12 사이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눌러주신 다음에 60에 40으로 바꿔줘야죠. 스케일 스타일 체크 없앤 상태로 OK를 눌러주면 파일 작아졌죠. 그러면 다시 파일 Save As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이름으로 PSD 제출용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이 두 개 파일 제출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파일은 닫아주시고요. 이제 문제 4번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을 해볼게요. 파일에서 New를 실행해주시고요. 600에 400에 OK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띄어지게 해주고요.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서 GTQ 폴더에 임시 파일로 4번 파일을 저장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하신 후에 이제 첫 번째 그림효과 배경 작업을 해야 돼요. 우선 배경색은 단색이 하나가 지정돼 있죠. 툴 패널에서 전경색 클릭해주고 색상을 지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Alt Delete 키를 누르면 바로 색이 지정돼요. 컨트롤 다운표 키 눌러주시면 그리드도 보일 거예요. 이제 파일 불러올게요. 1급-12번 파일 불러오세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게 하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 컨트롤 V 해주신 다음에 먼저 지시된 것부터 수정하고 그 다음에 화면 적용할게요. 자, 노멀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컬러 번이라는 거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파시티는 70%로 지시되어 있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랑 맞춰주세요. 크기 조절 컨트롤 T로 하시고요. 조절했다면 레이어 이름도 알아보기 쉽게 변경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폴더에서 1급-13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 컨트롤 V 한 후 크기와 위치 조정하세요. 출력 형태에서는 다른 배경과 이미지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 지금 바이로 보이는 이 부분 기준으로 좀 맞춰주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이런 화면으로 해주시고 이제 필터 메뉴로 가서 여기서 아티스틱에서 라프 파스텔이라는 거를 선택해서 바로 거친 파스텔 효과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놓을게요. 1급 13 파일이었죠. 레이어 패널에서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아래 툴박스 가셔서요. 색깔 검정인색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다른 색으로 되어 있다면 D키를 먼저 눌러주세요. 한영키에서 한글로 입력되면 여기 왼쪽에 툴박스 키가 잘 안 먹히는데요. 그때는 한영키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D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교재 설명처럼 색상이 지정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 제일 첫 번째 거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서는 이 여러 가지 적용 중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세요. 자, 클릭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 해주시는데 혹시나 오파시티 100% 아니면 이거 100%로 수정해 주시고요. 리버스도 체크되어 있다면 없애고 하세요. 자, 쉬프트 누르고 수평으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해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출력 형태처럼 보여지죠. 이제 이미지 폴더에서 1급-14번 파일을 불러올게요. 화면에 보이게 하시고요. 해준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플립 호리전탈도 해주셔야 되겠죠. 조절했다면 역시 이름 알아보기 쉽게 수정해 놓을게요. 필터 메뉴로 가서 텍스처, 텍스처라이저라는 거 실행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20으로 지정을 해서 조금 이게 크게 번지도록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다음 파일 1급 다시 15번 파일을 불러와서 화면 위에 보이게 해주시고요. 이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브러시 좀 키워주는 게 좋겠죠? 키보드로 키우는 그 방법은 교재 설명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 쭉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안에가 모두 다 선택되도록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T로 크기, 위치 같이 조절해주세요. 조절했다면 이것도 1-15라고 이름 보기 편하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불러오는 1급-16번 파일, 이건 불러오신 다음에요. 지금 보시면은 펭귄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돌까지 이렇게 모두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흐릿한 부분 때문에 다른 걸로는 선택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펜툴 작업을 할 거예요. 자, 화면에서 스냅 되도록 없는 상태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펜툴 작업은 창을 살짝만 이렇게 키워주는 게이 끝부분 작업하기가 편하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는 패스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우선 선택된 상태로 작업을 해주세요. 펜툴 작업이 끝났다면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이게 선택 영역 바뀌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닫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신 다음에 컨트롤 T로 조절과 이 플립 호리전탈 해가지고 이렇게 전환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 마저 하시고 위치 조절까지 해주세요. 조절했다면 이제 이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베블 앤 엠보스 지정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1급-17번 파일 불러와 주세요. 그 다음 파일 불러왔으면 툴에서 매직완드 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더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거 선택, 터럴런스는 뭐 이 정도면 상관없고요. 마우스로 클릭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선택이 됐죠? 경계선 조금 더 가까이 선택하려면 이 지금 선택 안된 부분 한번더 이렇게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가까이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버스 해줘야 되겠죠? 반전해 주시고 컨트롤 C로 카피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크기, 회전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조절 완료해 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컨트롤 클릭을 요 작은 썸네일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다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거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휴를 300 정도로 올려 보세요. 근데 300까지 안 가죠? 자, 컬러라이즈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300까지 쉽게 갈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90 정도까지 이렇게 쭉 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보라색에 가까운 정도에서 멈추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는 닫아주시면 돼요. 클로즈 탭 그룹 하시고요. 다시 화면 위로 올려주시고 그린 파일 불러온 레이어 이름 바꿔놓을게요. 자, 1급-17인데요. 1-17로 해놨어요. 이거를 이제 지시되어 있는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하시고 OK를 해주시면 이건 끝이 납니다. 이제 출력 형태에 있는 거 작업할 텐데요. 그 작업 중에 펜툴로 작업하라는 거 있을 거예요. 그 시간 제일 많이 걸리니까 펜툴 작업부터 할게요. 위에 옵션은 아까 이거 그릴 때 작업하던 거 있죠? 요거 선택할 때처럼 똑같은 상태에서 해주시고요. 요 모양 이제 작업하는데 그리드에 이 클릭한 게 자동으로 자석처럼 붙지 않도록 하려면 뷰 스냅 요거 없애주시고 작업을 하세요. 요 그리드 라인은 이 위치 잡는데 보기 편할 테니까 그대로 놓고 하시고요. 패스 완성을 했다면 레이업 두 번째 지시되어 있는 색상 값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패턴 작업을 해야 돼요. 파일에서 뉴를 눌러주시고
50에 50으로 해야 되고요. 다른 건난 똑같지만 백그라운드는 여기는 트랜스페어런트로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화면 크기를 컨트롤 플러스 키 눌러서 500% 보기로 해놓을게요. 돋보기 하시고 이걸로 500 이렇게 보면 눈금 보기가 좀 편하죠? 쉐이프 중에 패턴으로 사용할 물고기 찾아볼게요. 쉐이프 레이어 이렇게 옵션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쉐이프 모양에서 애니멀 쪽으로 가주세요. 여기서 물고기 선택을 해 주시고 쉐이프 바로 스타일 지정해도 되겠죠? 스타일 없음 선택을 해 주시고 색상 클릭해서 지시된 값으로 입력해 주시고 패턴 이미지 그리는 곳에서 쉬프트 누르고 해도 되고요. 그냥 드래그 해도 됩니다. 이렇게 쭉 해서 만들어 주세요. 쉐이프 1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죠? 컨트롤 J를 누르면 쉐이프 1 카피 하나가 더 만들어질 거예요. 무브 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로 이동을 시켜서 맞춰주세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해 주시고 위 옵션 바에서 모양을 바꿀게요. 쉐이프 종류를 쉐이프 선택하고 OK. 그 다음에 도넛 모양인 서클 프레임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세요. 스타일은 없으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흰색으로 지정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쉐이프2에서 컨트롤 J키를 눌러서 쉐이프2 카피가 만들어졌죠. 무브 툴 선택하신 다음에 이동을 시키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작게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쉐이프2까지 클릭을 해서 이두개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밑으로 가져가서 휴지통 왼쪽에 있는 거새 레이어 만드는 아이콘 있죠? 클릭해서 놓으면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복사가 돼요. 그러면 무브 툴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인다면은 여기 짙은 회색 이 부분 있죠?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에디트 디파인 메뉴가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주시고요. 물고기 모양이라고 이름 써주시고 OK 눌러주세요. 이 패턴이 제대로 만들어졌나 확인해야 되겠죠? 툴 패널을 보시면 페인트 버킷 툴이라는 게 있어요. 페인트 버킷 툴에서 위에 옵션 바를 보시면 여기 포그라운드 있고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패턴 선택을 해주시고 패턴 목록을 보면 방금 만든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패턴 만들었으니까 이 창은 닫아도 되겠죠? 이제 방금 만든 패턴을 이미지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쉐이프 1 레이어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빈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에디트 필 하신 다음에 패턴으로 되어 있죠? 방금 만든 물고기 모양 패턴 선택 바로 OK를 눌러 주세요. 오파시티는 레이어 패널에서 지정하면 되거든요. 여기 레이어 1과 쉐이프 1 사이 경계선에서 Alt 누르고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가 지정되죠?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의 오파시티를 60%로 수정하세요. 그리고 엔터를 쳐주면 약간 흐릿하게 보여질 거예요. 이번엔 물결을 만들 텐데요. 이 물결은 레이어 1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하셔야 돼요. 쉐이프 1 카피 돌고래 모양 뒤쪽에 나와야 되거든요.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모양 상태에서 쉐이프를 이번에는 네이처라는 데에 가서 찾아볼게요. 여기 물결 모양 있죠?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색상이 잘안 보이죠? 스타일이 만약 지정돼 있다면 스타일은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색상 안 보이니까 하얀색으로 보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앵글 값이 색상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80도 왼쪽 방향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그라디언트 클릭해 주시고 왼쪽 아래에는 첫 번째 지정된 색상 값을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 값 흰색 오케이 해 주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빠져나오면 출력 형태처럼 색깔 지정됐어요. 이제 컨트롤 T를 눌러 주시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을 해 주세요. 조정을 완료했다면 컨트롤 D 빠져나오시고 레이어 패널 이번엔 제일 위쪽 레이어 선택을 해 주세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레이어에서 다른 하나를 또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표적이라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쉐이프 종류에서 이번에는 심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표적,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쉐이프 3 하나 만들어졌죠? 크기랑 위치 좀 맞춰 주세요.
교재 설명을 보시면은 이 원을 쉐이프 3 안에다가 모두 다 만들었을 거예요. 저희도 그 방법으로 하도록 할게요. 쉐이프 3, 4, 5 따로따로 만들어도 감점은 아니지만 그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쉐이프 툴 그대로 이 상태에서 하기 전에 우선 스타일 먼저 바꾸는까요? 스타일 없음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 색상은 지시된 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쉬프트 누르고 똑바로 이제 원을 그릴게요. 쉬프트 먼저 눌러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런 형태로 하나 그려주시고요. 다시 위에서 쉬프트 먼저 누르고 이런 형태로 하나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쉐이프 3에 이세 개가 모두 다 만들어졌죠. 쉐이프 3에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면 이 작업은 끝나고요. 만약에 그려놓고서 이 원들의 위치가 안 맞다면요. 여기 툴 패널에서 패스 셀렉션 툴이라는 검은색으로 된이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로 각각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한 거 잡고 위치 조정을 마우스나 화살표 키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 T로 각각의 크기 조절도 가능해요. 이제 오른쪽 상단에 네 줄로 보이죠? 메뉴들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서 다른 건다 동일하고요. 쉐이프 상태에서 모양을 다른 걸로 변경할게요. 벤앤 어워드 OK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같은 모양으로 된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 위치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조절하면 되겠죠? 조절해 주시고, 다시 위에 옵션 바에서 스타일은 먼저 없음으로 바꿔 주시고, 색깔 지시된 걸로 변경을 해 주세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기 전에 툴 패널에서 정경색을 하얀색으로 바꿔놓을게요. OK 해주시고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스트로크 먼저 지정할게요. 스트로크는 3 사이즈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그라디언트로 필 타입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그라디언트 이 종류는 두 번째 걸 선택을 해주시면 포그라운드 색에서 투명하게거든요. 여기 흰색 FFFF부터 여기 흰색으로 해주는 거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 지정을 해주세요. 유즈 글로벌 라이트는 없애놓으시고요. 색깔 지금 어떻게 없어지나 확인해 보셔야죠. 여기 스트로크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앵글이 지금 밑에서 위로 투명해지고 있죠. 이걸 0도로 바꿔볼까요? 컨트롤 H를 잠깐 눌러보세요. 그럼 제대로 보이죠? 출력 형태처럼 보이죠? 이렇게 0도로 해놓고 컨트롤 H는 다시 그리드랑 다 보이게 해놓고요. 이제 OK를 해 놓으세요. 0으로 해 놓고 OK. 쉐이프 4에서 컨트롤 J를 세 번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모두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요세 개를 무브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쉐이프 4가 제일 아래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쉐이프 4 카피 2가 이렇게 갈 테고요. 그다음에 쉐이프 4가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 있죠? 쉐이프 4 카피 3. 요것만 출력 형태 보고 위치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다 같이 할게요. 먼저 이거부터 정렬을, 위치를 맞춰주세요. 조금씩 다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Shift를 누르고 밑에 클릭, 위에 클릭하면은 4개가 선택될 거예요. 그러면 Ctrl T를 누르면 동시에 높이를 같이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간격 좀 조절을 해주세요. 각각.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한 다음에 조절해 주세요. 저는 맨 위쪽과 맨 아래쪽만 우선 조절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다시 미세하게 화살표 키로 맞추기 힘드니까 쉐이프 4에서 쉐이프 4 카피 3까지 이렇게 모두 다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무브 툴 상태에서 위에서 보면은 여기에 간격 조절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눌러주면 간격을 알아서 떨어뜨려 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을 할수 있겠죠. 이제 문자 효과로 글자를 작성할 텐데요. 우선 텍스트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먼저 변환해 줄게요. 굴림이라는 글꼴 찾아주시고, 글자 크기는 13포인트로 지정해 주시고요. 글자 색상은 지시된 값으로 입력, 그리고 왼쪽 정렬 상태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렬로 바꿔놓고 작업을 할게요. 먼저 글자를 클릭을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 주세요. 입력 후에 레이어 패널에서 문자 여기 레이어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가서 사이즈는 2픽셀
다음 색상은 지시된 값 입력,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Move Tool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 화살표 키로 이렇게 위치 맞춰주면 편할 거예요. 이제 Ctrl J를 눌러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고요. Shift 누르고 내리면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와요. 다시 Ctrl J 눌러서 Shift 누르고 내려와 주시고요. Ctrl J 눌러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제 텍스트 툴로 글자만 모두 수정을 해주세요. 글자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해놨기 때문에 이 위치를 따로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음 글자 입력할게요. 현재 텍스트 레이어 상태니까 글자 먼저 입력을 해주고 수정해야 되겠죠? 가운데 정렬 상태로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Ctrl A 블록 설정해주시고 글꼴을 에리얼이라는 걸로 영문 글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볼드라는 걸로 굵게 표시해주시고 35포인트로 글자 키워주신 다음에 색상 지정이 두 개가 되어 있죠? 첫 번째 줄만 블록 설정해주시고 색상 흰색 값으로 OK 해주세요. 두 번째 줄 블록 설정해주신 다음에 색상 다시 두 번째 값으로 변경해주시고요. 와프 텍스트 실행하셔서 스타일은 사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스퀴즈 눌러주시고 호리존탈 상태에서 밴드를 왼쪽으로 쭉 이렇게 해주면 같은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위치 조정해줘도 되고요. OK 누른 다음에 Move Tool로 위치 조정을 해줘도 돼요.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할게요. 지시된 것처럼 스트로크는 사이즈를 4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색상, 지시된 값 입력,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클릭을 해서 유저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다음 글자는 펭귄 아래에 있는 기획전이라고 써있는 그 글자 입력할게요. 글자 먼저 입력해주시고요. 그 다음 블록 설정해주세요. 궁서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14포인트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뭐 상관없어요. 이거는 색상 클릭하신 다음에 지시된 값 입력 그리고 OK 하시고 다시 와프 텍스트 실행하신 다음에 스타일은 아크 어퍼 선택을 해주시고 밴드는 40 정도로만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보여질 거예요. OK 눌러주시고요. 해당 레이어 클릭해서 입력 상태 빠져나오고 이번엔 FX 눌러주셔서 스트로크 선택 사이즈가 2픽셀이고 컬러는 지시된 값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OK 해주시면 되고 Move Tool 한 다음에 이제 위치 맞춰주세요. Ctrl T로 회전까지 해주시고요. 다시 텍스트 입력을 할게요. 하나 남은 거 있죠? 자, 잘 보이는데 그냥 클릭해서 입력할게요.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꼴 바꿔야 되죠? 도둠이라는 걸로 글꼴 바꿔주시고요. 13포인트 정렬 상태는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거든 상관없고요. 색상은 지시된 흰색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와프 텍스트 실행을 해주세요. 스타일을 아크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밴드는 한 40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 모양이 비슷할 거예요. OK 눌러주시고 레이어 이렇게 클릭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Ctrl T 누르고 이렇게 회전을 먼저 시켜줘 보세요. 그러면 이 어느 정도 방금 전에 했던 와프가 40이 적당한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엔터 눌러주시고요. 스트로크를 레이어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세요. 사이즈는 2픽셀, 색상 지시된 값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세요. 모두 완료했다면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가이드 안 보이게 해놓고 파일 세이브 또는 세이브 as로 참고 파일, 임시 파일이니까 이거 저장을 해놓고요. 이제 제출 파일 저장해야죠. 파일 세이브 as를 한 후 파일 형식을 JPG로 바꿔주고 제출 형식에 맞게 이름 바꾸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사이즈에서 사이즈를 60에 40으로 조정해주시고 OK. 그러면 파일이 작아졌죠? 파일 다시 세이브 as에서 제출할 PSD 이름을 맞춰서 이 PSD까지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출 파일은 이제 요 두 개까지 해서 총 8개 파일을 제출하면 되죠. 참고 PSD는 빼고요. 그럼 열린 파일은 닫아주시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